찜질방 들어오신 지 한 20분 됐나요? 모르겠어요. 오늘 자고 있어가지고 15분, 20분 됐나? 근데 어째요? 지금 땀이 많이 난가요? 예. 땀, 아유, 금벅이네 아주. 아니, 제가 허리가 안 좋아서 조금 있으니까 이러고 있어요. 이 바닥에 누워 있었는데 이제 나도 몰래 위로 올라왔어요. 뜨거워서요? 따뜻해서? 네. 훨씬 더 허리가 부드러운 것 같지 않나요? 네, 허리도 엄청 부드럽고 누워있다 보니까 어깨까지 같이 시원하네요. 그래요, 맞아요. 이렇게 뜨끈뜨끈한 데서 지지면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시공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가정집이거든요, 주로. 저희도 여기 온 이유가 회사 직원이 소개를 해서 여기 한번 가봐라. 제가 그 찜질방을 허리가 안 좋아서 너무 다니다 보니까 여기를 한번 가봐라고 소개를 시켜주세요. 네. 오늘 여기로 지금 와봤는데 설마 하고 왔거든요. 네. 네. 너무 좋아요. 저희도 그 아들이 이번에 그 대전으로 취업을 했어요. 네. 작은 방이 하나 비어져 갖고 있으니까 그 작은 방을 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? 네. 아파트인가요? 아파트. 아, 예, 가능해요. 지금 그 생각을 누워있으면서 너무 좋아서 그 생각을 좀 잠깐 했거든요. 가능해요. 네. 한번 꼭 해야겠네요.